쏟았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다필동입니다. 저는 근교산행 지금 오늘 싹 한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선도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선도산 정상에서 계속 능선 타고 내려갈 겁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 현 위치가 여기가 현 위치입니다.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가 선도사 정상 가 가지고 선도산 정상까지 갔다가 저 위로 1.4km 더 내려가 가지고 이쪽으로 하산할 겁니다. 키로수는 여기서 한 4km 정도 되는데 월성중학교 방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옥류봉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김유신 장군묘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가 가을 되면은 구들초가 여기 많이 심어 가지고 구들초로 유명한 곳입니다.
한 5분, 완전 오르막 이런 걸 한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바람이 한 개도 없네. 오이씨. 예전에 여기 노루기, 야생화 노루기 촬영하는 장소입니다. 네, 저기 노루기 군락지입니다. 저기가 올 봄에 2월 말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노루기 촬영 또 한번 하겠습니다. 여기로 올라가도 되고 저로 올라가도 되는데 전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. 너무 슬프네. 땀도 엄청나게 납니다. 날씨가 여기 저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이 없습니다. 산 정상까지는 200m. 여기가 깔딱 오르막입니다. 깔딱 오르막. 이제 순도산 정상 올라왔습니다. 아, 여기 좀 시야가 확 트여 있으면 좋겠는데, 경주 시내가 다 보이는데 여기 막혀가 안 보입니다. 아쉽다. 딱 여기 딱 저거만 전망대만 있으면 딱 멋지겠는데. 그래도 사람들도 올라와 있네. 이야.
방하시는 거예요? 예. 이제 여기 선도산 정상 390m 올라왔습니다. 엠버 그렇지.
아, 햄버거는 안 찍어드릴까요? 예. 집에 새로 잡았고요. 네. 그 동산인가 그 누구 사이에.
여기 이제 여기 꼭 낙지를 사서 내 한자 한글구나. 그게 틀리네. 일도 없다. 하나만 써지 뭘. 사람들 어느 사람 때문에 자리는 있나요?
자, 이제 선도산 정상에서 햄버거 하나, 컵라면 하나. 와, 햄버거. 와, 너무 큰 거라 가지고 시끄맸네. 아, 지금부터 컵라면 하나, 햄버거 하나 먹었는 거 배 꺼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자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. 자, 여기 이제 산거리인데 월성중학교 방향으로 저는 내려가겠습니다. 응? 길이 어떻게 돼요? 이 길은 뭐지? 이 길은 아닌데? 이 길은 뭐지? 응? 응? 아, 이거 헷갈릴 뻔했네.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. 자, 선도산 정상에서 500m 내려왔습니다. 월성중학교까지는 1km 남았습니다. 너무 많이 묻네. 아, 버리기가 아까워가 꾸역꾸역 다 먹었더만. 아, 부비끼네. 오늘 5시 전에는 집에 못 들어간다. 아,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이래가. 아, 계속 걸어야 됩니다 지금. 자, 저기 선도산 정상 저기서 내려왔습니다. 저기서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. 알비라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지금.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앉았네 이 때문에. 아, 길에 오솔길 토끼길이네. 토끼길. 아, 알비가 그대로 있어. 네, 반갑습니다. 오자필동입니다. 아, 지금 무열왕릉에서 출발해 가지고 선도산 정상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이제 월성중학교 방향으로 지금 거의 하산 다 했습니다. 아, 여기서부터는 동네로 지나갔다가 다시 옥녀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선도산 정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동네를 통과해가지고 경주 옥녀봉 방향으로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. 옥녀봉 1km 4배. 자, 이 길로 쭉 가가지고 저기 능선에서 능선 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옥녀봉입니다. 배가 안 꺼져가 많이 씩씩거리겠는데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봄날이라 아침에 출발할 때는
바람이 생생 불고 했는데 오후 되니까 날씨가 푸근해졌습니다. 완전 봄날씨입니다. 봄날씨. 저기가 순도산입니다. 제가 오늘 저기서 저 건너편에서 저렇게 올라가 가지고 저렇게 정상 갔다가 지금 옥녀봉까지 왔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자필동입니다. 예, 오늘 무혈왕릉에서 출발해 가지고 순도산 정상 갔다가 지금 옥녀봉으로 해 가지고 김유신 장군묘 방향으로 하산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